자, 그림과 같이 a가 a,0이 여기 이렇게 있네요. a,0. 얘를 지나고 x축과 수직인 직선이 y는 3루트 x, 3루트 x죠. 얘하고 만나는 점 p, 평행하게 c, 그 다음에 d, 이제 뭐 이렇게 조건이 주어졌고요. 사실 390번 같은 거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멘트인데 어렵진 않아요. 정사각형이라고 나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사각형은 당연히 얘기를 하면 우리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게이두 개의 길이가 뭐하다는 거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러면은 이 길이는 당연히 우리는 y의 값을 가지고 구하시면 되고요. 이 길이는 x 값을 가지고 뭐 하면 되겠어? 구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한 바퀴 쭉 돌려주시면 돼요. 여기 보면 얘가 지금 a,0이잖아. 그러면은 b는 뭐가 되겠니? a, a 집어넣으니까 3루트 a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c라는 값은 3루트 a가 되니까 여기다가 3루트 a가 루트 2x니까 양변 제곱하면은 9a가 2x가 되니까 x는 2분의 9a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2분의 9a 이렇게 볼 수가 있네. 자, 내가 필요한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 길이하고 그 다음에 이 길이가 뭐하다는 거 같다라는 거를 활용하겠다 그 얘기네. 맞죠? 그러면은 2분의 9에서 a 빼니까 2분의 7a라는 친구하고 여기서 얘를 빼니까 3루트 a하고 뭐 해야 돼? 같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양변 제곱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a로 나눠도 상관없겠지. 왜? a는 무조건 0보다 뭐 하니까 크니까 0이 아니니까. 그러면은 이제 뭐뭐할수 있습니까? a 값 간단히 구할 수 있고 답은 3번. 뭐이 정도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혀 뭐 어렵지 않은 문제 얘는. 391번이고요. 자, fx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a 값에 따라서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갈 수도 있다라고 볼수 있겠지. a 값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고 정수 a의 개수만 지금 물어봤습니다. 출발점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a로 묶으니까 마이너스 3,0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맞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3,0 얘를 갖다가 마이너스 3이라고 한번 해보면 여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도 갈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도 갈수 있고 뭐 이러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문제가 사각형하고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잖아. 그치? 만나지 않으면 그럼 이렇게 가야 되겠죠. 이렇게 가야 되겠죠. 뭐 이렇게 가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체크 포인트가 뭐가 되냐라고 보면 여기가 되겠네요. C가 바로 뭐냐면 1,2죠. 그 다음에 이쪽 체크 포인트는 B라는 점이 될 거니까 마이너스 5,4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A가 만약에 0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이제 이렇게 가겠다는 얘기거든.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여기를 뭐 하면 되겠어? 얘보다 낮으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는 x에다가 뭐 집어넣을 때, 아, f1을 집어넣었을 때 2보다 뭐 하면 되겠니? 작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작다는 얘기는 뭐 이렇게 간다는 얘기니까 x가 1일 때 얘보다 작다 이런 뜻이니까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a가 0보다 만약에 작다 그럼 이렇게 가겠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는 여기 이렇게 여기만 안 지나가면 되죠. 이거 밑으로만 되면 되니까 f-5라는 친구가 4보다 뭐 하면 되겠다? 작으면 되겠다 판단하시면 돼요. 사실 지금 뭐 390번이나 91번 같은 문제는 뭐 그냥 뭐 이런 유의 문제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계산하시면은 뭐 a 범위 나오겠죠. 그쵸? 더 이상의 계산은 뭐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계산해 보시면은 어쨌든 마이너스 7부터 마이너스 1까지만 가능해서 7개가 정답이 된다. 이 정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3루트 x의 그래프 위에 처음 a를 지나고 뭐 이렇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일단은 뭐 그래프를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x축, y축 나타내고요. 자, 이 친구 한번 나타내 보면 출발이 0,0이겠지, 당연히. 그치? 그리고 얘 3이니까 상당히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y는 루트 x니까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겠다 그냥 보면 되겠어요. 사실 얘들아 이제 이거하고 이거 같은 것도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좀 들어봐.
자, 여기 앞에 계수 1이잖아. 그렇지. 여기 앞에 계수 얼마야? 3이지. 그럼 이게 바로 무슨 뜻인지 아니? X 어디에서 선을 이렇게 긋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길이 몇 배란 얘기야? 두 배란 얘기야. 이게 바로 그냥. 비례 관계로 따지면.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5라면 얘는 뭐가 된다? 10이 된다. 이런 뜻이야. 이게. 당연한 얘기겠지. 왜 그러냐면은 2에다가 뭘 곱했어? 3을 곱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얘가 A라면 얘는 3A가 돼야 되는 상황이 될 거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보게 되면은, 아, 얘는 이거에 Y 값이 무조건 몇 배가 된다? 똑같은 X 위치에서 3배가 되겠구나. 그러면 X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이거하고 이거의 비율이 자동적으로, 아, 2대 1이 돼야 되겠구나라는 게 머릿속에 싹 바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알아들으셨어요? 이런 게 이제 고의 가면 굉장히 중요해. 막 지수로그 함수, 삼각함수 나오면서 몇대몇 비율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지금부터 사실 고1 때는 그런 게 이제 잘 나오지는 않는데 천천히 그냥 보시면서 이렇게 훈련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 그냥 별 생각 없이, 아, 3루트 X구나, 루트 X구나, 정도만 여러분이 해석하시고 넘어가기는 여러분의 실력이 너무 아깝습니다. 그러니까 쌤이 하나하나 이렇게 좀 이렇게 제시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인지했으면 그렇게 볼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그렇게 좀 훈련을 좀 하세요. 자, X축, Y축에서 그래서 결론은 이 얘기야. 여기 위에 뭔 점이 하나가 이렇게 있대야, 점이. 그치? 그러면 이 점을 갖다가 A라고 하겠다는 얘기네. A라고 하겠다.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긋고, 뭐 이렇게 긋겠다는 얘기야. 그랬을 때, X축, Y축 각각 평행한 직선이 이거하고 만나는 점을 얘가 이제 뭐 X축이니까 얘가 B가 될 것이고요. 얘가 이제 C가 되겠다. 이런 얘기야. 그랬더니 삼각형 얘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 직각 이등변 삼각형은 누구하고 똑같아요? 정사각형하고 똑같은 거죠. 그쵸? 정사각형이 반절 잘라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이두 변의 길이가 모호하다는 거? 같다라는 거를 활용해서 그냥 식을 세워서 풀면 되는 문제. 390번하고 거의 뭐 유사한 문제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여기 x equal a라고 잡아주면 이 값이 이미 나오잖아. a, 3루트 a가 나오니까는 b 값, c 값. 이거 이용해가지고 좌표 구하시고. 그러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뭐하다?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조금 전처럼 식을 세워가지고 뭐 삼각형의 뭐 넓이 구하는 거야. 뭐이 하나의 길이만 알면은 게임은 끝나겠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맞죠? 그렇게 해서 풀어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있고요. 얘는 루트 x 더하기 3이니까 얘를 3이라고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얘는 3콤마니까 뭐 이만큼 떨어져서 이렇게 간다라고 보면 되겠지. 얘네 둘이는 모양이 똑같아. 그치? 그러니까는 여기서 출발했으면 얘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야 되고, 이 구부러진 정도가 당연히 똑같습니다.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3이니까 이렇게 자를 것이고요. 그 다음에 15니까 상당히 머리 쪽에서 이렇게 잘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이게 X, 이게 Y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여러분 체크해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하고 여기가 정확하게 뭐가 되냐? 일치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체크해 보시면 돼, 항상. 그러면 결국에는 뭐하고 똑같냐, 뭐가?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이 친구가, 이렇게 나오는 얘하고 뭐할 수밖에 없어? 당연히 같아질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거는. 당연한 거야, 이거는. 왜? 똑같은 모양을 그만큼 모호한 거니까, 움직인 거니까, 그냥. 얘를 갖다가 얼마만큼? X로 3만큼. Y로 얼마만큼? 12만큼 이동하면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는, 얘가 일로 이동을 해버리면 나는 뭘 구하면 되냐? 그냥, 이 친구 구하시면은, 게임은 뭐가 된다? 끝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얘가 얼마가 됩니까? 12가 되겠죠. 얘가 3이고 얘가 15가 될 거니까. 그치? 그리고 높이는 당연히 여기 있잖아. 답은 얼마? 36. 이렇게 마무리하시면은 끝나는 수준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꼭이 상황을 조금 여러분이 잘좀 이해를 좀 하시고, 앞으로 이런 문제 보면 X축으로의 평행이동, Y축으로의 평행이동이 결론적으로 사각형이 있어가지고 뭐가 되는 거야? 가로와 뭐 높이
이런 개념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y는 x 제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있습니다. 두 점에서 만날 때 선분 AB의 길이를 FK라고 했고요. 이거의 그래프의 개형이 뭐냐? 이렇게 얘기했네. 간단히 한번 살펴보시면 이런 것만 하는 것 같아. 자, X축이 있고 Y축이 이렇게 있어. 그리고 얘가 지금 X제곱이니까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가겠지. 얘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가면은 당연히 뭐야? 뭐 만나는 점이 없잖아. 그렇지. 그러면 만나는 두 점이 생기기 위해서는 얘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접하는 순간이 있겠지. 그래 안 그래? 있겠죠? 있어 없어? 있어요. 접하는 순간. 그렇죠? 접하는 순간이 있고요. 얘보다 이렇게 또 들어가면서 점점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두 점을 만나면서 자 점점 이렇게 들어가면서 거리가 뭐가 되는 거야 얘들아? 점점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넓어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겠지. 그치? 그러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우리는 뭐라고 보면 돼? FA다 라고 보고요. FA의 그래프가 이제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단은 자 여기서 이렇게 접할 때 이 접하는 X값이 얼마라는 게 바로 나오니 안 나오니? 나옵니까? 이 접하는 X값 예 일단은 봐봐 지금 어쨌든 뭐 나는 얘하고 얘를 같다라고 놓고 뭔가 해볼 거 아니야 그치? 같다라고 놓으면 X제곱 넘어오겠습니다 플러스 X 마이너스 K 콜령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이거에 두 근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두 근 뭐 알파베타라고 할게요 알파가 크다라고 하겠습니다 임으로 그러면 자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1이고요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K가 돼서 나는 여기서 이제 이 친구가 이렇게 되면서 뭐 이 점하고 이 점이 있을 때 얘를 갖다가 A 얘를 갖다가 B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두 점 A, B에서 만날 때 선분 A, B의 길이를 F, K라고 했거든 그치? 그러면 선분 A, B의 길이는 A, B의 길이는 얘가 지금 기울기가 얼마니?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니까 뭐 절대값이 1이잖아 1 그치? 그럼 기울기가 1이면 얘를 갖다가 굳이 뭐 알파 콤마 알파 아니 F 알파라고 하고 아니 F가 있으니까 뭐 G 알파라고 하고요 얘를 갖다가 베타 콤마 G 뭐 베타라고 놓고 이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루트 한 다음에 알파가 크다 해서 얘를 알파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놓으면 그러면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더하기 뭐 G 알파 마이너스 G 베타의 제곱 이게 바로 지금 뭐냐면 A, B의 길이가 되는 거는 당연히 맞겠지 그치? 근데 식이 길어지면은 불편하잖아 나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얘가 기울기 1인 거 보니까 아 나는 그러면 여기에 X값 베타 여기에 X값 알파라고 하면 이 AB의 길이라는 걸 뭐라고 볼 수 있냐? 아,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다가 루트 1을 곱한 거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지. 됩니까? 돼요? 당연하겠지. 왜냐면 여기가 이제 뭐 마이너스 1이니까 절대값이. 그러면 뭐 1대 루트 2가 될 거니까. 그래서 굳이 Y껏까지 끌고 와서 길이 계산에 동참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복잡하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이 y는 여기 있는 식을 가지고 내가 끌고 와야 되니까 얘가 알파면 여기는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빼기 k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아듣네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복잡해진다고 더. 그러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러면은 선생님 만약에 기울기가 선생님은 기울기 1자리는 안 낼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기울기 1자리는 1대1대 루트 1이라는 걸 워낙 많이 해봤고 그치
그럼 기울기 만약에 2짜리가 나온다. 마이너스 2x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 있고요. 얘가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치? 그럼 여기 있는 AB의 길이를 지금 말하는 거니까 간단해요. 얘를 알파라고 할게요. 얘를 뭐라 그래? 베타라고 해보자는 얘기야. 나는 선생님이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이 길이를 이용해서 이 길이를 뭐 하자는 거야? 구하자 그 말이야. 그럼 X값만 가지고 하면 되니까. 그럼 이게 기울기가 2면 얘가 1일 때 얘가 뭐가 되겠어? 2가 되겠지. 그러면 이 길이는 당연히 뭐가 됩니까? 루트 5가 되겠지. 뭐에 대해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서 루트 5가 되겠지. 기울기가 3이라면 1, 3이니까 루트 10이 곱해지면 되는 거고. 이해되겠니? 그 기울기가 얼마로 주어지든지 간에 우리는 피타고라스를 이용을 해서 X값의 정보를 이용해서 전체의 길이값을 뭐 하자는 거야? 구하자. 그게 선생님이 하고자 하는 말이에요. 알아들었지?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결론적으로 그냥 나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 값만 내가 알면 되는 거고, 그런데 더하기 값이 이거고요, 빼기 값이 이거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는 거 루트 하시고요, 이거 제곱이니까 1, 그 다음에 이거에 뭐가 되겠어? 4개를 뭐 해야 돼? 빼줘야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플러스 뭐가 되겠니? 4K가 될 것이고, 곱하기 루트 뭐만 들어가면 돼? 2만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러면 그냥 이게 바로 뭐냐? 아, A, B의 길이가 되고 이게 바로 F, K가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식을 뭐 할 수 있다? 세울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해를 좀 잘 좀 하셨으면 좋겠네요. 알아듣겠어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4분의 1이고 루트 2가 들어가야 되니까 양수니까 2번 정도로 답을 하시면 끝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 같은데 어렵게 풀지 말자, 그 얘기야 항상. 그리고 이제 여기 자체가 뭐 여기 자체가 이제 기울기가 1이 아닌가 할지라도 항상 우리가 이제 어떤 길이 관련된 문제들은 기울기, 1차함수의 기울기가 주어지면 난 그거를 이용해서 그냥 뭐 할 수 있어? 피터가스를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얼마든지 좀 편하게 갈 수 있다. 그게 하고자 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기울기가 꼭 1이 아닌 뭐 2나 3이나 이런 게 나온다 할지라도 이러한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린 상황을 잘 이해해서 그냥 X값에다가 그것만 그냥 뭐 해주면 돼? 곱해주면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396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396번 같은 경우는 선생님 같으면은 광주고에서 내지 이런 문제는. 왜 그러냐면은 광주고는 일단 합성함수, 역함수가 범위 시작이잖아. 그렇지? 물론 뭐 경화라고 못 나올 이유는 없지만 그래도 적절하게 합성함수, 역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네 개를 그냥 다 통틀어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문제?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 상당히 좋은 문제입니다. 자. 이 친구 합성함수네요. 합성함수의 포인트가 뭐지 얘들아? fx의 fx가 gx의 정의역이 되는 거지. 이게 합성함수 포인트죠. 항상 안겨있는 친구가 바깥에 아는 함수의 정의역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합성함수잖아. 합성함수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 항상 안겨있는 친구가 이렇게 안고 있는 친구의 정의역 역할을 하는 게 합성함수야. hx의 치역을 구하라는 말이니까 일단은 나는 hx의 뭐를 구해야 돼? 정의역을 당연히 구해야 되겠지. 정의역이 나와야 그거에 따라서 치역이 나올 거니까. 맞죠? 그럼 정의역이 누구라고 바로? 아, 이 범위에서의 fx의 값이 바로 뭐가 된다? hx의 정의역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간단하게 그려봅시다. X축이고요. Y축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2, 마상 2. 자, 이렇게 그어주시고 4에서 6을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다. 그치? 그러니까 그림은 이렇게 그려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마이너스 3보다 크다니까는 바로 이제 이쪽 동네가 되겠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지. 마이너스 3보다 큰 모든 실수에 대해서 두 함수가 정의되는데, 그러면 일단은 아 F함수네요. 쌤이 G함수를 그렸어. F함수 그려야 되겠지. 다시 그릴게요. 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다. 그치? 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여기에서 뭐 이렇게 가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간다고 치면 X가 마 3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그래프는 이만큼 그래프가 다 인정이 될 것이고, 그러면 f(x) 즉 y값이라는 거는 여기 값 자체가 지금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아, 그 fx가 gx의 정의역인데 gx의 정의역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마상보다 지금 크다고 했으니까 얘도 이퀄이 들어가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정의역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알겠지? 그럼 이제 이 정의역을 가지고 얘가 어떻게 갔냐라는 얘기니까 일단은 2보다는 무조건 뭐하겠어? 작겠지. 그치? 작아야 되고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다가 이제 뭐 마이너스 1 한번 넣어보시면 2분의 얼마입니까? 입니까? 그래서 1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다. 그런데 여기 있는 1도 얘가 안 들어가니까 들어가면 안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인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함수 fx하고 gx가 있습니다. fx 2차 함수고요. 이렇게 얘가 뭐 이제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이제 뭐 마이너스 1이겠지. 그치? 그리고 작다라고 했으니까 아마 이만큼만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얘는 뭐 역함수 같은 거 존재할 수가 있겠죠. 맞죠? 자, gx는 이제 얘는 뭐 유리함수를 줬네요. 그리고 나서 a 더하기 b값에 최소값과 최대값의 곱을 한번 구하라고 한 거 보니까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한 문제 같은 경우는 a, b가 범위로 주어질 수도 있고 또는 a, b의 값이 뭐 두 개, 세 개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겠지. 그치? 다양한 케이스로. 그러니까 범위로 주어지는 경우는 양끝 값을 잘 체크하셔가지고 계산하시면 되고, A, B 값이 뭐 두 개, 세 개 이런 식으로 주어지면은 케이스를 여러분이 분류를 잘 하셔야 돼. 알겠지? 그래서, 뭐 사실 397번 같은 문제, 쌤이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지역의 내신 문제로는 조금은 어려운 문제에 속하는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이런 문제들을 지금 연습을 많이 해놔야 나중에 케이스 분류하는 그런 고등학교 2학년 가서 진짜로 이제 그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문제를 해석하고 풀 수가 있는 힘이 길러져요. 자, 볼게요. 일단은 상황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해보면, 자, 여기 있는 친구 같은 경우는 뭐 2로 묶어, 2분의 1로 묶어내면은 얘는 1이고 얘는 2가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1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서 지금 뭐라 그랬냐면은 마이너스 1부터라고 했으니까는 사실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만큼의 꼭지점이 여기가 얼마인지를 뭐 하면 돼? 체크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여기가 바로 얼마냐면은 마이너스 1,0입니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얘가 0대. 결론적으로 요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올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다라고 보면 되겠네. 그럼 이게 fx면 f의 인버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뭐 요렇게 점점점점 하셔가지고 여기서 요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바로 f의 인버스 그래프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치? 물론 이 친구를 가지고 y값이 2가 나오는 x값이 8이 나오는 케이스로 문제를 푸셔도 뭐 상관은 없긴 하지만
그래프 일단 체크해 보시고, 자, 이렇게 생긴 거가 2일 때, 그 다음에 여기 값이 같겠지? 그 다음에 8일 때, 여기 값이 갖는다. 라는 거는 일단은 여기다가 이제 뭐 넣어서 체크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2가 되는, 그러니까 이 친구가 fx가 8이 되는 값을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여기 값이 얼마 나오니? 마3하고 마5가 나오네요. 얘가 마3이 아닌가? 마3하고 마5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은 뭐 여기 미지수가 없기 때문에 변화하는 값이 아니고 무슨 값이야? 고정된 값이야, 얘는. 얼마로 고정되어 있냐? 마이너스 5보다는 크거나 같고, F 인버스 X가 마이너스 3보다는 뭐하다? 크다.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GX도 1부터 3까지를 넣었을 때 얘하고 뭐가 돼야 돼? 짝꿍이 돼야 된다? 이제 그런 말이 되겠지.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자, 얘들아. 그러면 이게 결론적으로 GX 값이 될 건데, GX 값이, 왜? 이 값과 GX 값이 똑같다고 했으니까, F 인버스가 이 범위라면, GX도 이 범위가 당연히 돼야 될거 아니야. 그래야 똑같아지니까. 그치?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 그래프를 사실 지금 미지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리기도 조금 애매하고, 여기서 여러분이 좀 뭐를 좀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냐면, a 더하기 b의 최대 최소라고 했어. 그러면은 a, b가 하나 값만 딱 가지면 안 돼. 상황에 따라서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두개 이상의 값을 가져야만이 체크해봐서 뭐 최대 최소를 고를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면, 여기 있는 지금 이 유리함수가, 유리함수나 무리함수는 최대값, 최소값, 어쨌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간에 최대 최소를 갖는 경우가 있니, 없니? 없잖아. 항상 양끝값이잖아. 그렇지. 무슨 말인지 알죠? 양끝값이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A가 0보다 크다면 증가함수예요? 감소함수예요? 무슨 함수야? 감소함수야? 증가함수야? 여기 있는 이 A값, K값이 0보다 크면 감소함수가 되겠지. 그리고 여기 있는 이 A값이 0보다 뭐하다면? 작다면 증가함수가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것만 여러분이 딱 파악할 줄 알면 이 문제는 굳이 뭐 이거 그래프 못 그리는데 어떡하지 뭐 고민할 필요 없이 딱 이런 케이스만 나누시면 되겠네. 여기까지만 딱 구했으면, 첫 번째, A가 0보다 커. 그럼 얘는 감소함수라고. 감소함수면 여기 있는 x값하고 얘네들이 짝꿍을 어떻게 맺어야 되더라? 거꾸로 맺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아, 1, 여기 2일 때큰 거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3하고 짝꿍이 돼야 되고, x가 3일 때 마이너스 5하고 짝꿍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자, 두 번째, a가 0보다 작으면 얘는 증가함수야. 증가함수는 큰큰 작작으로 가면 되겠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작은 친구가 1이 마이너스 5하고 짝꿍이 되고요. 그 다음에 3이 마이너스 3하고 짝꿍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어?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이 함수 미지수 두 개니까 얘하고 얘 집어넣으면 누구 나와? A, B 값 나올 거라고. 맞지? 그 다음에 마찬가지 여기에다가 얘하고 얘를 집어넣으면 얘도 마찬가지로 누구 나오는 거야? AB 값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알아듣겠어? 그래서 이 상황만 여러분이 좀잘좀 이해를 좀 하시면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자꾸 문제를 조금 풀었으면 좋겠다는 게 선생님 생각이야. 그냥 일단은 무조건 뭘 해보자. 물론 이거 그려보는 것조차도 좋은데, 다시 한 번만 얘기해보면 이런 얘기다. 이거 아주 좋은 문제야. 여러 가지 막 역함수 섞여 있고, 되게. 그래프에 대한 이해가 좀 확실하게 돼 있어야만 이런 생각 할 수가 있어. 이차 함수가 있어요. 절반이니까.
얘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체크를 해서 정확하게 무언가 어떤 값을 내가 뭐 해야 되니까 체크를 해야 되니까 쌤이 그래프를 그려본 거고요. 그래서 인버스 함수가 이 역함수가 x값이 2하고 8일 때 아 여기 있는 y값들을 내가 체크를 좀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도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3에서 5까지가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3까지가 뭐가 돼야 돼? 답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A가 0보다 크면 여러분 이제 뭐 좀 자세한 설명은 답지 보세요. 답지 보시고 답지하고 생풀이하고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한번 생각을 자꾸 해봐. A가 0보다 클 수 있고 작을 수가 있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이 유리함수 자체가 이 A 값에 따라가지고 증가감소의 모양이 바뀌니까 그치? 그래서 A가 0보다 크면 감소함수니까 이렇게 엇갈리게 점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A가 0보다 크면 증가함수니까 쭉쭉 내려와서 이러한 점들이 뭐가 돼야 돼? 짝꿍이 돼야 된다라는 거를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지. 알아듣겠어? 그러면 얘네 대입해서 AB값 구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마무리값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398번. 398번 광주고 모의고사에 나온다에 선생님의 손목을 걸겠습니다. 이거 니네 무조건 나와 시험에. 아니 선생님이 주는 모의고사에 398번 한번 볼게요. 자, 이 유리함수야 이 무리함수야 함수 F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했어. 이 말 뜻 한번 생각해볼까?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됐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실수 전체에서 정의됐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예창? 알려주세요. 실수 이거 뭐 항상 뭐 어쨌든 대부분 써있는 말이기는 해. 고1 때는 왜 그러냐면 깊이 있게 문제가 안 들어가니까 이 말이 써있어. 근데 솔직히 별 신경을 안 써. 그치? 무슨 말이야? 근데 네가 알고 있는 실수 전체 정의됐다는 말은 모든 넥스 좌표가 조식에 들어간다. 뭐 하여튼 맞는 말이야. 이 말은 얘들 간단하게 말하면 뭐냐면 그래프가 x 전체 어떤 값에서든지 뭔가 점이 찍혀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지금 3보다 큰 거는 유리함수를 쓰고 3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무리함수를 쓰겠다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얘네가 정확하게 뭐 해야 돼? 이어달리기를 해야 되는 거야. 뭐 해야 된다고? 이어달리기. 얘가 이렇게 갔다가 뭔가 끊어져서 이렇게 가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정확하게 이어달리기 하는 거야. 그래서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뭐 어떤 두 범위나 또는 세 개의 범위에서 서로 다른 함수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걔네들의 그래프가 그 좌표 평면상에 끊어지지 않고 이제 이거를 연속 함수라고 이제 고2 때 배우는데 어쨌든 연속적으로 모았다는 거야. 이어져 있다 그런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다가 3을 넣은 거는 3 되기 이제 뭐 한 거야? 3이 이제 3보다 큰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여기다가 3 집어넣은 거는 얘는 3이 딱 될 때까지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여기다가 3 집어넣은 거, 여기다 3 집어넣은 거의 값이 정확하게 뭐 해야 돼? 같아야 돼. 그래야 이어지겠지. 원석이 맞죠? 너무 쉬워서 좀 살짝 이렇게 좀 졸면서 들어도 괜찮아요? 그렇지 않으면 좀 잘 들어주세요. 쌤이 지금 하는 말들이 얘들아. 잘 들어. 지금 유리무리 이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고, 들어. 그냥 여기다가 3 넣고 여기다가 3 넣으면 돼 라고 설명해도 돼. 지금 고1 수준에서는 뭐 연속함수 같은 건 전혀 모르니까. 근데 선생님 왜 그런지 좀 배경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하여튼 이어달리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은 뭐 A가 되겠지. 그치?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은 뭐가 돼? 3 집어넣으니까 9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그래서 A값은 자연스럽게 뭐라는 거 알 수 있습니까? 9가 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이어달리기를 하는 그 위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3,9라는 점에서 이어달리기를 하는구나 라는 얘기가 되겠지.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자 어쨌든 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점 하나가 바로 뭐가 되냐? 3,9라는 점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네들은 3보다 큰 게 이제 이 친구고 3보다 작은 게 이 친구잖아.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뭐 이렇게 돼. 이런 식으로 되겠지. 오케이? 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그래프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3을 넣었을 때 9잖아. 그래 안 그래? 물론 그래프를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그려보면 되긴 하겠지만 사실 얘가 이렇게 가는지 이렇게 가는지가 나는 궁금한 거야. 왜? 이렇게 가버리면은 여기 있는 1대1이 뭐 하는 거고? 성립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가버리면은 1대1이 뭐 하는 거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맞죠? 물론 이거 그래프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그리시면 확인할 수 있어. 근데 쌤 같으면 이렇게 안 하고 3값 아니까 여기다가 그냥 적당하게 뭐 4나 이런 거 한번 집어넣어 보겠어. 4 한번 넣어보면 2분의 하시고 4 집어내면은 13이니까 6.5가 되잖아. 그치?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뭐 내려가겠구나 이런 모양이겠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내려가겠지. 내려가서 여기가 지금 얼마야? 2가 되니까 쭉 내려가서 여기 정근선인 y equal 2라는 값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모양의 함수를 띄고 있을 것이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여러분 체크하시면은 FO의 치역은 2보다 크냐 당연히 맞는 선택지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 이거에 대해서 아 얘를 조건으로 줬구나. 가나가 맞고 틀리고 아니라 그러면 이 조건만 줬으면 나는 당연히 그냥 여기서 고민할 것도 없이 사 넣을 것도 없이 얘는 그냥 이렇게 가겠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지. 그리고 뭐 여기가 2니까 당연히 이렇게 이런 모양이겠구나 라는 걸 체크할 수가 있겠네. 됐어? 자 F2 곱하기 FK가 40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F2라는 거는 여기가 X 이퀄 지금 3자리입니다. 그러니까 2라는 거는 여긴가 어딘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쵸? 그리고 지금 우리가 A는 9라고 이미 답을 구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뭐 2 집어넣으시면 얘는 10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즉 이 친구가 10이 되니까 약분하면 4가 되고요. 그러면은 얘는 내려오면서 Y값이 뭐가 되는? 그렇지. 4가 되는 X값이 누구냐? 이것만 이제 여러분이 찾으시면 되니까 얘가 4가 되는 X값만 찾으시면 끝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계산해 보시면 2분의 11이 정답이다 뭐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됐다 라고 가지고 아 얘가 이어 달리게 하는구나 33 집어넣어서 이 친구만 체크하시고 그래프 그리신 다음에 뭐 이 정도는 해석하는데 크게 뭐 어려운 부분이 전혀 없으니까. 자 무리함수의 그래프와 역함수의 교점 사이가 이 루트이다.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루트 ex-k 플러스 1 이퀄 인버스 대신에 x가 오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뭐 양쪽을 제곱할 건데 이거 일로 뺀 다음에 양쪽 제곱하면 ex-k는 x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될 것이고요. 정리 한번 해보면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플러스 1 더하기 k는 0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됐습니까? 자 이거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두 점 교점 사이의 거리가 2루트이고 나는 기울기를 뭐라고 했으니까 1자리 잡았으니까 두 교점 사이의 두 교점 사 x값은 얼마가 되겠어?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치? 이렇게 됐고 역함수니까 이렇게 됐고 얘네가 2루트 2라는 거는 여기하고 여기 알파하고 베타 입장에서 보면 여기는 뭐가 된다는 얘기야? 2가 된다 뭐 이런 말이 되겠지. 맞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돼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게 4가 되고 알파 베타라는 게 k 플러스 1인 상태에서 알파가 크다고 하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게 2가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은 뭐 이거 뭐 루트 씌워서 이거하고 이거 이용해서 K값 구하는 거는 뭐 단순 계산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도 두 교점 사이의 거리가 2루트 2다 라는 게 알파 마이너스 베타 값이 얼마다? 2다 라는 걸로 여러분이 인식을 하시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 자 무리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차함수가 있고요
교집합이 두 개가 된다는 거는 교점이 두 개라는 말을 이제 뭐 둘러서 말한 거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 친구 출발점이 뭐냐면은 2분의 5, 여기 마이너스 2가 출발점이다. 그래서 자, 2분의 5, 하시고 마이너스 2가 여기가 출발점이다. 그리고 얘는 양수니까 이쪽 동네, 음수니까 아래쪽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겠다.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y라는 거는 뭐냐면 k 마이너스 kx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치?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있다라는 걸 조금 여러분이 잘 생각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0,0을 지나니까 무조건 어디는 지나야 돼? 여기는 지나야 될 것이고, 그럼 여기서 뭐 이렇게 오는 케이스, 이렇게 접하는 케이스, 그 다음에 얘가 여기를 이렇게 지나는 케이스, 이 사이값, 여기는 안 들어갈 것이고 여기는 들어갈 것이고, 이 사이값만 내가 찾는 뭐가 되는가 할 수 있어? 답이 되겠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마이너스 k에 대한 기울기예요. 그치? 마이너스 k니까 기울기가. 그런데 문제에서는 k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만 조금 여러분이 뭐 하시면 돼? 좀 집중해 주시면 되겠네. 당연히 여기 일단 여기 있는 값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얘가 지금 2분의 5, 2니까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2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k 곱하기 2분의 5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k라는 친구가 5분의 4가 된다. 그럼 k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5분의 4가 돼야 되는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지. 그리고 마이너스 5분의 4라는 값은 들어가 안 들어가? 여기 있으니까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 그치?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뭐 얘하고 접해야 되니까, 접하는 거 여러분이 뭐 다 알고 있지. 여기 있는 친구하고 여기 마이너스 kx라고 놓고, 여기 있는 거 마이너스 2 뭐 넘겨서 플러스 2 가주시면은 양변 제곱하시고, 그렇게 해서 판별식이 뭐가 되는? 0이 되는 k값을 뭐 찾아보시면, 그럼 뭐 단순 계산 문제니까 그렇게 해서 찾는 게 바로 뭐야? 그것도 마이너스 k값이야. 나는 지금 뭘 찾는 거야? k값의 범위를 찾으니까 그 부분만을 조심해 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k값이 마이너스 5분의 4니까 문 좀 닫고 오자. 너 때문에 이러는 거야. 그렇게 해서 문제를 좀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401번. 절대값이 이렇게 있네요. 절대값이 있으면, 절대값이 있는 건 어떻게 체크하면 돼? 양수일 때하고 음수일 때 체크하면 되겠지. 그래서 첫 번째, x가 만약에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얘는 양수일 거니까 그때는 y는 뭐가 돼? 루트 2x가 된다라고 보면 되고요. 두 번째, x가 0보다 만약에 작으면 얘는 그냥 마이너스 x로 나오니까 그냥 0이 되겠네요, y값은.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면 이렇게 돼. 이렇게 되고, 자, y는 루트 2x니까 뭐 이렇게 간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여기는 x가 0보다 작을 때는 0이니까 이렇게 오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y의 그래프는 이런 식의 모양으로 그려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앞으로 절대값이 나오더라도 절대값은 그냥 뭐하라는 의미야? 그냥 구분해서 서로 다른 뭐 두 개의 어떤 함수가 합쳐지는 상황이 된다 라는 의미지 그 이상의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값이 있는 걸 어려워하지 마시고, 얘는 x 더하기 a의 절대값을 씌웠지. 그럼 이 친구는 무슨 함수가 되는 거니? 마이너스 1과 1,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a가 되겠지. 즉 이런 모양의 함수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 알겠지? 자,
여기 있는 친구가 선생님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움직여 볼게. 자, 이렇게 돼 있으면 교점이 몇 개가 되겠니? 하나가 되겠지. 그러다가 얘가 이렇게 가면 교점이 몇 개가 돼? 두 개가 되겠지. 여기까지는. 그러다가 이렇게 들어가는 순간 교점이 몇 개가 돼? 세 개가 되겠지. 그러다가 이렇게 가서 여기 정확하게 여기 있을 때 교점 몇 개가 되는 거야? 두 개가 된다라는 거는 뭐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죠. 결론적으로 교점이 지금 몇 개가 되기를 나에게 원하는 건 여기 보니까 세 개가 되는 걸 원하지. 그러면 세 개가 딱 정확하게 끊기는 지점이 어디하고 어디야? 정확하게 여기를 지날 때 하나. 왜? 두 개니까. 그치? 그러니까 얘보다는 뭐 해야 되는 거지? 어쨌든 간에 얘가 들어가면 안 되겠지. 그 다음에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이만큼 와서 이렇게 됐을 때 이때도 몇 개가 되겠습니까? 두 개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 값하고 이 두 개의 값을 이 두 개 값을 구해가지고 이거에 뭐가 사이 값이 내가 찾는 뭐가 된다? 정답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 자, 여기 있는 이 값은 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쵸? 무조건 뭡니까? 0이잖아 얘는. 그리고 얘는 뭔가 마이너스 값이 되겠지. 그래서 그래프만 가지고도 우리는 이 n 값은 0이라는 것에 대해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고요. 누구만 확인하면 돼? 여기 있는 이 친구 이 값만 내가 확인하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친구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애, 즉 y는 x 플러스 a라는 함수, 이쪽이 아니고 이쪽이니까 얘가 되겠지. 맞죠? 그 다음에 얘는 뭐 y는 루트 2x, 즉 얘하고 얘를 같다 라고 놓고 뭐 똑같이 하는 거지. 판별식 하시고요. 아니 그 양면 제곱 하시고요. 판별식에서 판별식이 0이 되는 a 값을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풀어 보시면은 어렵지 않을 뭐 그런 문제고, 이 함수 그래프 정도만 여러분이 연습하시면 충분하게 풀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얘도 뭐 절대값이 이렇게 있어. 절대값이 있는 거는 항상 뭐 똑같습니다. 양수일 때하고 음수일 때 체크하면 되는 거지. 그치? 첫 번째,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얘가 양수니까 여기는 y는 루트 2 루트 x, 루트 4x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 두 번째 x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니까 y는 루트 마이너스 2x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잠깐 판단해 보시면 이렇게 그려지고, 얘가 x, 얘가 y, 0,0 출발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루트 4니까 루트 4x니까 뭐 이렇게 간다라고 치면 여기 조금 더 얇게 이렇게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맞죠? 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고 얘가 지금 2x 플러스 k니까 기울기가 얼마가 되는 건 기울기가니까 뭐 이런 함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여기 있는 a하고 얘는 b야. 근데 b는 지금 바로 뭐냐면은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되는 k값을 지금 뭐 하는 거야? b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네. 그치? 그 다음에 c는 그 k의 범위가 뭐 이렇다 집합 이용해서 조금 그냥 뭐 한 것 뿐이야? 여러분에게 조금 보기 불편하게 한 것 뿐인 거고, 그냥 교점이 3개가 되는 k의 범위가 a에서 b 사이다. 뭐 그 말이겠지. 그치? 그래서 뭐 b equal c가 되도록 하는 a, b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를 한번 옮겨보시면 이렇게 왔다가 얘는 하나죠. 그쵸? 이렇게 되면 몇 개가 됩니까? 두 개가 되겠죠? 그러다가 이렇게 되면 몇 개가 됩니까? 세 개가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내가 찾아야 되는 포인트는 여기 이 포인트 여기 찾아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하나 여기 찾아야 되기 접하는 경우, 또 하나는 뭐가 되겠어? 얘가 이렇게 좀 오다가 결국에는 여기가 돼버리면 몇 개밖에 안 됩니까? 두 개밖에 안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쵸? 그러니까는 자연스럽게, 아, 이렇게 접했을 때 접했을 때 지금 이 누구 구하는 거니? K 구하는 거니까 K가 Y절편이니까 뭐 여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여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네. 그치? 여기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즉 여기에서 여기 사이값을 내가 뭐 하면 된다? 체크하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값은 볼 것도 없이 0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값이니까. 그 다음에 이 값은 y equal ex 플러스 k와 y는 e 루트 x 뭐 얘하고 얘를 같다 라고 놓고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제곱한 다음에 판별시기를 해서 0이 되는 k 값을 체크를 하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같은 문제니까 넘어갈게요. 자, 여기 봅시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자 y는 이거의 그래프가 얘하고는 한 점에서 만나고 얘하고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실수 k값의 범위 어떤 문제가 많이 나옵니까? 얘하고 일반적으로 얘하고 얘가 뭐 두 점에서 만난다. 이 문제가 사실 많이 나오지. 근데 그냥 이거 하나 더 뭐 한 거니 얘들아? 그냥 껴넣은 거야. 왜? 계산 조금 더 해서 뭐 하려고? 시간 걸리게 하려고. 시험 난이도를 높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려운 문제를 집어넣으면 당연히 시험 난이도가 올라가겠지. 또 하나는 뭔지 알아? 쉬운 문제를 빼고 적절하게 다 계산 많은 거를 넣어버리는 거야. 계산이 많아지면 시간이 뭐 하겠어? 부족하겠지. 지금 요즘 수능 추세가 두 번째 케이스예요. 극상에 아주 킬러 문제는 없어요. 그지만 뭐야? 4점짜리 13문항이 전체가 다 계산이 빡빡한 문항이야. 수능이 시간이 부족해. 특히 이과들 미적분하는 친구들 그러다 보니까는 1등급 컷이 뭐 80점 초반대 정도로 나와요 요즘에. 옛날에 막 킬러 문항이 한 두 문제 세 문제 이렇게 있었을 때는 92점 1등급이거든. 왜? 그 킬러 문항만 빼고 나머지는 뭐 하면 되니까? 맞추면 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지금이 더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렵게 느껴지고 이렇게 문제를 내면은 중위권이 없어져 버리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광주고 아마 지난번 시험이 약간 그런 케이스 조금 변형을 많이 시켜가지고 중위권 몰살시켜 버리는 그런 식의 케이스거든.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뭐 전혀 어려운 건 없어요. 여러분이 여기서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도록 구하는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뭐 여러 번 접해봤고 그쵸? 그 범위에다가 얘만 모아하면 되는 거야? 그냥 추가시키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그쵸? 자, 선생님이 그래서 여기서 얘는 뭐 설명을 않고요 이 친구만 한번 더 추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정근선은 마이너스 1,8이 됩니다. 그쵸? 그리고 k값이라는 거는 15에서 8을 빼니까 뭐 7이다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지. 그려볼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뭐 다른 방법이 있겠니? 뭐 빨리빨리 그냥 최대한 빨리빨리 그려야지 뭐. 그래서 확인할 수밖에 없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그려버리고요. 그 다음에 8이니까 8 이렇게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얘가 양수니까 그래프가 뭐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지. 맞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친구 같은 경우 출발이 뭐가 되는 거니? k,0이 되는 거야. 맞죠? 생각을 해봐. k값이 만약에 여기 있다고 한번 해봐. 그러면 이렇게 가니까 당연히 얘는 몇 개가 되겠어? 교체 몇 개가 돼? 두 개가 되겠지. 그쵸?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어딘가 만날 거 아니야. 그쵸? 두 개야. 그러니까 얘가 결론적으로 뭐 해야 돼? 여기 있는 어떤 이 값보다는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와야 되겠지. 여기까지는 무조건 몇 개가 됩니까? 두 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나는 뭐가 필요해? 아, 이 점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지. 누굽니까 이 친구? 유리함수의 x절편이다. y값이 0이 되는 친구잖아. 그래 안 그래? 유리함수에서 y값이 0이 되는 거는 분모 상관없이 분자가 0이 되면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8분의 15보다는 누가? k가 마이너스 8분의 15보다는 커야 된다라는 조건을 이 여기 이 문제 조건에다가 이것만 뭐 해주면 되겠어? 추가시켜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리함수가 있습니다. 이거의 그래프와 역함수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냥 equal x라고 하고 그냥 푸는 문제. 그쵸? 선생님이 뭐 더 해줄 만한 건 없지. 얘는 그냥 넘어갈게요. 405번 문제 한번 볼게요. fx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x의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 a, 인버스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을 b, 두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을 c라고 할 때 삼각형의 넓이 한번 구해보자 이렇게 얘기했네. 그쵸? 그럼 일단 봐봐. a라는 점은 뭐냐라고 봤더니 fx가 y축과 만나는 점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 y축과 만나려면 당연히 x에 0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럼 0, 뭐가 되겠어? 루트 2가 a라는 점이 되고요. b라는 점은 뭐가 되냐? 인버스가 누구하고 만나는 점이야? 인버스의 그래프가 x축하고 만나는 점이야. 맞지? 그러면 얘가 x축하고 만나는 점은 뭐가 되겠니? 뭐 얘가 이렇게 가면 얘는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는 여기 있는 점이니까 이거에 뭐가 되겠습니까? 반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루트 2, 0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두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이니까 이퀄 뭐라고? x라고 넣으면 되겠다. 맞죠? 그래서 뭐 양변 제곱하시면은 뭐 이렇게 될 거니까 넘어오면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이 되니까 x 마이너스 2다. 그렇지? 얘네들은 다 x가 0보다 큰 쪽만 해당되는 거니까 여기서 나오는 마이너스 1은 무시하고요. 2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c라는 친구가 2, 2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러면은 이것들 가지고 삼각형의 넓이 구하면 되는 거야. 삼각형 넓이는 쌤이 어떻게 구하자 그랬어? 좌표 3개 알면 0,0으로 옮겨가지고 그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선생님이 a 플라임을 갖다가 0,0으로 만들게요. b 플라임은 루트 2고요. 루트 2를 빼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루트 2가 될 것이고요. c는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되겠어요? 그러고 나면 안에 거 한번 곱해볼게. 마이너스 2루트 2야. 바깥에 거 한번 곱해볼게. 2루트 2 플러스 뭐가 되니? 아니지? 뭐야? 이렇게 곱하면 2루트 2 이렇게 곱하면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알 수가 있겠다. 그치? 그러면 이 친구가 큰 친구고 이 친구가 누가 되는 거니? 작은 친구가 되겠지. 그러면 S라는 거는 2분의 1 가시고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면 되는 거잖아. 맞죠? 큰 값에서 작은 값 빼면 되죠. 그러니까 부호 바뀌니까 4 루트 2 빼기 2가 돼서 2로 이렇게 약분해주면 3번이 정답이 된다. 뭐 이 정도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이게만 한번 따져보면 자 fx equal f 마이너스 x 왜 얘를 뭐라고 하지 얘들아? y축 대칭이라고 하잖아. 그치? x가 있고 마이너스 x가 있어. 그러면은 얘는 y축 대칭이야. 그 다음에 이게 뭔 소리냐면 얘들아 어떤 이 식에다가 x자리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x 집어넣었더니 전에 거하고 똑같아지면 그게 바로 y축 대칭이야. 쉽게 말하면 y equal x 제곱이 있어. 이건 우리가 y축 대칭인 거 알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 집어넣어봐. 그러면은 이렇게 될 것이고 얘는 이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도 처음 함수하고 똑같아지는 함수야. 이게 바로 y축 대칭이야. 알겠어? 그러면은 걔는 y축 대칭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접근해서 풀면 되는 거지. fx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는 뭐냐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든 또는 그냥 전체 부호를 모아든 바꿔버리든 전체 부호를 바꾸는 게 결론적으로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은 상태에서 마이너스 넘겨줘서 전체 바꾸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앞뒤로 마이너스가 다 있는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배웠습니까? 원점 대칭이라고 배웠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를 볼 때 보시면 얘들아 어떤 대칭 관계가 없는 의미 없는 그런 어떤 문제들을 잘 내지는 않습니다. 특히 교육청 변형 문제 이런 것들은. 그래서 여기에다가 x자리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지. 이해되시지? 어? 그리고 부호를 다 바꿔버리면 여기 플러스가 되고 여기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얘네 둘이는 무슨 관계라고 보면 되는 거야? 아 얘네 둘이는 원점 대칭이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점 대칭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하나의 그래프가 뭔가 그려지면 얘는 원점에 대칭해서 그냥 그림 그려버리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 친구 체크해볼까요? 얘 체크해보면은 k로 묶으면 마이너스 3, 6 이렇게 되겠네. 그럼 마이너스 3, 6이니까 여기를 뭔가 지나. 그러면 얘는 당연히 여기를 지난다라고 보면 되겠지.
이해되겠지? 그러면 얘는 이제 마이너스니까 여기 아니면 여기야. K값에 따라서. 1로 이렇게 만약에 간다라고 하면 얘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서로 다른 두 점이 생길 수가 있어? 없어? 없겠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이렇게 가야 된다. 얘는 이렇게 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서 얘네들이 뭐할 수가 있어? 아, 얘가 이런 식으로 가고 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면 뭔가 교점이 생길 수가 있겠구나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K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말은 얘가 어떻게 간다는 얘기니? 이렇게 작게 가고 이렇게 작게 가면 당연히 생기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런데 가장 어떻게 가야 돼? 넓게 가야, 크게 가야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가서 어디를 지날 때? 여기를 지날 때. 그래야 이 친구도 여기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가서 여기를 딱 지나면서. 더 이상 얘가 더 커지면은 뭐가 되는 거니? 더 커지면은 교점이 안 생기니까. 그치? 두 개가 생기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이 그래프가 여기 있는 이 점, 얘가 뭐가 되겠어? 3, 마이너스 6을 지날 때 K값은 뭐가 되는 거야? 내가 구하는 값이 된다라는 사실이야. 결론적으로 여기다가 얘만 대입하시면 끝나는 문제. 알겠지? 물론 여러분이 지금 풀었던 것처럼 푸는 것도 굉장히 잘한 겁니다. 못한 거 아닌데 조금만 더 우리가 어떤 두 그래프가 나오면 역함수인지 y축대칭인지 x축대칭인지 그런 것들을 조금 파악해보는 연습을 미리 하자 그 얘기야. 뭐 아니어도 상관없고. 알겠지? 그런 것들이 파악이 되면 조금 더 우리가 쉽게 그래프 같은 것도 그렇고 모든 상황을 생각해 볼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407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얘들아, 407번하고 408번하고 409번은 사실은 세 개가 다 같은 문제고 약간만 변형된 문제인데 이거는 수1에서도 그렇고 얘들아, 수2, 이게 수어 수도 이런 거 고등학교 2학년, 1, 2학기 때 배우는 건데, 이게 이제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게 있어요. 접방. 여러분도 접방 했죠? 접방 어디서 했습니까? 원에서. 그치? 원에서 여러분들 접선했잖아. 그러니까 접하는 케이스 했잖아. 그치? 그리고 실제 유리함수나 무리함수 같은 경우도 어떤 케이스가 답이 많이 나오지? 뭔가 이렇게 일체함수가 접하는 케이스가 사실 답이 많이 나오지. 특히 수투 가잖아. 미적분 가면은, 이 접선의 방정식은 엄청나게 중요해. 진짜 뭐 할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접방부터 접근해봐라고 할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니? 여기 있는 407번, 408번, 409번 문제가 다 무슨 문제냐? 접선의 방정식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것만 딱 아시면 이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풀립니다. 알겠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아야지 그냥 단순히 계산적으로 뭔가 분명히 말하지만, 고1 때는 계산적으로 문제 풀수 있으면 힘들지만, 그냥 막 제곱하고 뭐하고 막 하면 할수 있다고. 근데, 그렇게 푸는 습관을 들이면 고2 때 이제 조금 힘들어진다고. 어떤 형태인지를 알아서 가능한 좀 쉽게 푸는 게 좋으니까, 알겠지? 자, 봅시다. 무슨 말인지. 결론은 이 얘기예요. 자, fx 위에 점 하나를 내가 잡겠다. 그런 얘기야. 그리고, 인버스 점을 잡겠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당연히 얘는 뭐 이렇게 될 것이고 이거를 대각선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나는 이렇게 만들겠다 이런 얘기야. 그럴 때이 정사각형이 뭐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야? 가장 작은 정사각형이 됐으면 좋겠다. 최소값을 한번 구해보자 이런 얘기야. 알겠어?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떻게 잡을 때 최소값이 되겠습니까? 여기하고 이렇게 선을 그어봤을 때 가장 뭐할 때? 뭔가 짧은 선이 있을 때, 아, 이때가 뭔가 이렇게 정사각형을 잡을 때, 얘가 최소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겠지. 그렇지? 그러면, 어디에서 어떤 점일 때가 가장 얘가 이렇게 짧은 선이 되느냐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 그거의 포인트는 결국에는 뭐냐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얘가 지금 기울기가 얼마예요? 기울기가 1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기울기가 1인 직선을 이렇게 그리는 거야, 여러분이.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렇게 옮겨보는 거다, 이렇게. 그럼 가장 먼저 얘하고 만나는 애가 결국에는 뭐한 얘기야? 길이가 가장 짧은 애가 되겠지. 여기가 만약에 기울기가 2가 되면은 기울기 2짜리 가지고 하면 되는 거고, 기울기가 3이면 기울기 3짜리 가지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가. 이렇게 가니까 여기서 그러면 아, 만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네.
그렇죠? 그리고 얘를 이렇게 데리고 가서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오씨 돌려버렸다 너무나 얘를 이렇게 데리고 가서 여기서 이렇게 만났을 때 이렇게 되는 이 두 점을 내가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연결했을 때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최소가 되는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맞죠? 그래서 쌤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렇게 할 거다. 자, 여긴 이제 뭐 물론 얘 가지고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 친구가 뭐 어렵지 않다면은 얘는 뭐 이렇게 바로 나오는 거 여러분이 알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면 잘 봐봐. 얘하고 이 친구는 y는 x 더하기 k라고 나는 한번 해보도록 할게. 알겠지?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보면 두 개를 갖다라고 놓고 x 제곱 더하기 3하고 x 더하기 k 그러면은 x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3 마이너스 k는 0 이렇게 되겠다. 그치? 맞죠? 이거의 x 값 내가 바로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여기 b 점의 x 값 바로 알 수 있어 없어? b 점의 x 값? 물론 이거를 판별식을 해서 판별식이 0이 되는 값을 이용해서 k값을 구해. 그 k값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잘 들어봐. k값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 그러면은 여기 있는 식이 무슨 식이 돼야 돼? 무슨 식이 돼야 돼?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겠지. 왜? 근이 하나니까. 우리 조금 원리만 생각해보고 쉽게 가자 그 얘기야. 다시 이거 판별식 해가지고 0이 되는 k값 구해서 집어넣고 이거 다시 정리해보면 완전제곱식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굳이 내가 k값 구할 필요 없이 k값은 지금 여기서 구하라는 값이 아니잖아. 그쵸? 여기 마이너스 x를 보면 여기 뭐를 보면? 마이너스 x를 보면 얘가 어떻게 인수분해 돼야 돼?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완전 제곱이 돼야 되겠지. 아, 그래야 얘가 나오는 거 아니야. 알아듣니? 그러니까 원래는 해설지는 이렇게 돼 있어. 원래 해설지에는 이거 판별식을 해서 0이 되는 k값을 구하는 거야. 그 k값을 집어넣으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얘가 뭐가 돼? 완제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k값은 상수항이니까 여기 있는 친구가 사실은 중요하잖아, 완제는. 그래 안 그래? 결론적으로 얘는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2분의 1의 제곱이 돼야 얘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얘만 보더라도 이거에 우리가 포물선의 꼭지점 구했듯이 절반의 부호 반대가 그냥 x좌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b의 값은 그냥 여기에서 이미 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뭐를 체크할 수 있냐? 얘를 갖다가 b 플라임이라고 b라고 볼게. 그러면 아 너는 2분의 1,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알아듣겠어요? 그럼 얘가 2분의 1이면 여기 있는 또 하나 값은 여기다가 2분의 1 집어넣으면 되겠지 뭐. 그럼 4분의 뭐가 되겠니? 4분의 13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 있는 친구도 뭐가 되는 거니? 4분의 13, 뭐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나 같으면 이렇게 미리 하겠어. 그냥 이렇게 그래야 빨리빨리 빼고 곱할 거니까. 그치? 그럼 여러분은 이 길이만 구할 수 있으면 이게 정사각형이 되는 거니까 이거 곱하기 정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건 당연히 이거의 제곱도 되지만 대각선 곱하기 한 대각선 곱하기 2분의 1도 가능하죠. 맞죠? 그러니까는 이 대각선 L이라고 해보면은 L이라는 친구는 루트 여기서 얘를 빼는 거나 여기서 얘를 빼는 게 다 뭐 하는 거니 얘들아? 똑같잖아. 맞지? 그러니까 여기서 얘 빼면 얼마야? 4분의 뭐가 되겠어? 11 이렇게 되고 몇 배가 된다? 이거에 제곱 곱하기 2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여기까지 되겠어?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뭐 해주고? 제곱을 해주고 거기다가 2분의 1을 곱한 게
내가 찾는 넓이니까 이렇게 약분되고 2가 16분의 5가 121이 우리가 찾는 정사각형의 넓이가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쌤이 말을 좀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많은데 이런 거 진짜 이렇게 풀면 그냥 한 20초 30초 다 풀어. 근데 그렇게 풀기 연습을 해야지. 왜? 내가 공부했던 문제니까. 그치? 안 했던 문제가 맞추려면은 선생님은 항상 초점이 뭐냐면 최대한 시간 확보야. 시간 확보. 그래서 똑같은 문제를 풀더라도 어떻게 빨리 풀 수 있고 쉽게 풀 수 있냐가 포인트라고.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를 좀 잡아주시고 선생님이 풀었던 대로 이것도 막 판별식해서 K값 굳이 구할 필요 없이 나는 이 좌표 알면 되는 거니까. 알겠지? 그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408번 문제 한번 볼게요. 이번엔 얘들아 A, B 길이의 뭐야? 최대값이야. 자, 여기 있는 친구 지금 이 함수와 이 두 함수는 무슨 관계입니까? 역함수 관계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마찬가지 이번에 반대로 이렇게 됐을 때가 뭐가 되겠어? 최대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확인할 수가 있겠지. 맞죠? 그럼 마찬가지 여기다가도 equal 얘가 뭐가 되는 거야? x 플러스 k라고 한번 해보면 x 플러스 k잖아. 그래 안 그래? 나는 어디에 관심을 가질 거라고? 여기에 관심을 가질 거라고. 여기에 그리고 여기에 지금 x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뭐 정리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 이렇게 되겠지. 얘가 이거잖아. 그럼 얘도 결론적으로 이 점이 뭐가 되는 건 2분의 1 콤마가 될 것이고. 알아듣겠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바로 2분의 1 집어넣으시면 되겠네. 아니 여기다가 바로 2분의 1 집어넣으시면 되겠네. 그러면 4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5 이렇게 되면 되는 거야. 그럼 이 길이 구하면 되고 이 길이 뭐 그냥 길이 구하라는 거니까 더 간단한 문제가 되겠지. 알아듣겠어요? 409번. 자, 곡선 y는 얘가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a, b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간단하게 그려보면 얘는 지금 4,0이잖아. 그치? 4,0에서 얘가 마이너스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선생님이 자, 얘가 4야. 자, 뭐 여기는 x가 0이니까 2가 되겠구나 라는 건 내가 뭐 금방 알 수 있을 것이고 여기가 이제 뭐 a, 얘가 a점이에요. 이 점이 a라는 점입니다. 4,0, b라는 점은 0,2가 될 것이고요. p가 14분면에서 곡선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다라는 얘기야. 넓이에 뭘 구하라고? 최대값을 구하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p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 뭐 이렇게 이런 모양의 사각형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은 언제가 됐을 때가 최대가 되느냐? 선생님이 항상 이거 말했지만 뭐야? 기울기야. 기울기 싸움 알겠지? 그러면 고정돼 있는 거는 여기서 이렇게 크면 얘가 고정돼 있어. 얘는 이 넓이는 무조건 고정돼 있잖아. 얼마입니까? 얘가 4고 얘가 2니까 이 넓이는 4가 되는 거 내가 바로 알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P값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P값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삼각형이 뭐 하는 거야? 높이가 달라진다라고 보면 되겠죠. 맞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 있는 친구하고 여기 있는 친구하고 기울기 뭐 하면 되는 거야? 같게 요렇게 보내보면은 아 여기일 때가 가장 마지막에 만나고 빠이빠이 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당연히 여기 있을 때가 뭐가 되겠니? 높이가 최대가 되겠다나 라는 거 볼 수가 있겠지. 가능해요? 그럼 이 친구는 y는 뭐라고 보면 돼? 마이너스 2분의 1x가 되겠지. 기울기 이 기울기 똑같은 거 됐지? 그 다음에 플러스 k 잡아주시고요. 그럼 이제 얘하고 이거에 뭐가 되는 거니? 같다라고 놓고 그렇게 푸시면 되겠지. 이해되겠어?
누구만 체크하면 된다고 해서 X1차만 체크하면 된다고. 굳이 판별식을 해서 얘를 구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의 값이 모아 있으니까, 정확하게 다 나와 있으니까. 알아듣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하고 루트 4-X로 그 양변 제곱을 하시는 거죠. 근데 얘 같은 경우 지금 K가 누구를 묻어버리니? X를 묻어버리니까는 뭐 판별식 갈 수밖에 없겠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K가 X1차에 관여를 안 하면 바로 알 수 있는데, 얘는 제곱하는 과정에서 K가 X를 묻어버리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 K가 구할 수, 판별식 해서 K가 구할 수밖에 없겠지. 그렇게 해서 이제 K가 구하시면은 여러분은 여기 좌표 값을 알 수가 있잖아. 그치? 이 좌표 값을 알 수 있으면 넓이의 최대값이라는 거는 0,2, 4,0,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친구, 이 좌표. 좌표도 뭐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세 좌표 이용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셋 중에 하나 0,0으로 만들고, 그쵸? 그렇게 해서 공식 이용해서 이 부분의 넓이까지 모아면 되겠어? 9에서 더해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값을 얻어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고생하셨고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